예, 우리가 지금까지 고양이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를 움직이는 기능에 더해서 고양이 앞에 있는 먹이, 아이템을 고양이가 먹으면 그 아이템이 사라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우리가 블럭을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90도 방향을 보기. 자, 그리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90도를 보고 10만큼 움직이기. 자, 그 다음에 회전 방식을 바꿔서 고양이가 뒤를 볼 때, 뒤로 갈때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블럭을 조합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내용을 복습한 거죠. 자, 고양이가 아이템에 닿으면 아이템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아이템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저는 바나나와 사과를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좀 편리할 만한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스프라이트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 형태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보이기와 숨기기가 있는데요. 숨기기를 화면으로 옮기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바나나를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안 보이죠? 자, 보이기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즉, 스프라이트를 안 보이고 또 보이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보이기와 숨기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 부분에는 또 재밌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여기 hello 말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말하기 기능을, 자, 뒤에 있는 걸 쓰죠. hello를 2초 동안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 바나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헬로우가 떴죠? 그리고 2초 후에 말풍선이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기능은 형태와 관련된 기능인데 이 기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덜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